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늦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네,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좀 많이 발표가 됐죠. 그래갖고 오늘 그것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은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현재 상임위 분포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대충 얘기는 해드렸죠. 오늘 민주당이 11개를 제출을 하고, 원래 7개는 국힘당을 주려고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국힘당이 제출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그 다음에 과방위원장은 재선이지만, 원래 그 상임위원장은 3선급이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은 거의 4선 같은 재선이잖아요. 그쵸? 거의 4선 같은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님.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 행안위도 절대 주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죠. 행안위도 민주당이 다 중요한 거다 갖고 왔어요.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교육위원장은 김영호, 행안위원장은 신정훈, 문체위는 전재수, 농축위는 어기구, 보건복지는 박주민, 환노위는 안호영, 국토위도, 이거 국토위는 누가 뭐라 그래도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하려면 우리가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맹성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예산을 우리가 감시하기 위해서는 박정 삼선에 11개 알짜만 잘 민주당이 선정해서 잘 갖고 온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 보면 그렇죠? 법사위, 과방위, 과방위는 언론,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행안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국토위, 예결위 뭐 어디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차지했다. 현재 이제 제출을 했으니까 이제 차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임위별로 투표를 해도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나머지 7개 상임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7개 상임위고 이제 7개를 갖고 협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8개 중에서 이제 11개는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이제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이 나머지 7개를 가지고 국힘당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힘당은 운영위나 법사위는 절대 내주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안 하겠죠. 협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개가 뭐 있냐? 10일 날 본회의 선출 뒤에 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언제 하냐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1개에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을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제출한 11명, 정청래, 최민희, 박찬대, 김영옥, 신정훈, 전재수, 어기구, 박주민, 안호영, 맹성규, 박정. 이 사람들이 이제 상임위원장이 되면 나머지 7개 정무위, 국방위, 외통위 등 7개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으로 남겨놨는데, 이제 추가 협상으로 이제 나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위나 외통위도 넘겨주면 안 돼요, 사실. 그냥 쟤네들은 아마 나머지는 협상 안 하려고 뭉갤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국방위나 외통위도 반드시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국힘당이 상임위원 명단은 오늘까지 오늘이 시한이었잖아요. 국회에다가 마지막 그 상임위 구성 시한이었는데, 국힘당이 상임위에다가 제출을 거부한 거예요.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사실 원래 예상은 했죠. 당연히 협조 안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개는 민주당이 먼저 대출을 하고 나머지 7개는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월요일 날도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을 안 하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힘당 108명의 의원을 이렇게 보고 너 상임위, 너 국방위, 너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지네끼리 이제 바꿔달라고 난리 치겠죠. 그러니까 지네가 손해예요, 결국은. 11개 제출 안 하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웃긴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와갖고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사람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80%는 실패다. 그쵸? 80%는 실패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을 싹 숨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지금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오늘 1심 판결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판결이 잘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방송을 했던 거예요. 어떤 방송을 했었냐면 지금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과 윤석열의 탄핵은 시간 싸움이다라는 방송 제가 올린 적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개혁신당의 스탠스를 제가 좀 봤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띄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난리를 쳤었죠. 이 대북송금에서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 1심이 나오니까 개혁신당이 국힘당 이중대라는 확신찬 어떤 논평이나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이재명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북송금 특검은 이재명 방탄 특검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개혁신당이 논평을 통해서 이제는 이재명 차례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예전부터 이준석을 왜 띄우냐 라고 하고 국힘당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실체적 진실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온 어떤 이 판결 그걸 뭐 판결을 제가 분석하기보다도 앞으로 이 재판의 방향과 오늘 재판의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유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징역형이 9년 6개월이 됐냐? 이화영 뇌물수술 쌍방을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술하고 대북송금 모두가 유죄가 된 거라고 나왔죠. 재판부에서는요. 근데 재판부의 판결만 봐도 이상한 건 있죠. 검사 측에 유리한 증거들만을 가지고 판결했다라는 강한 유감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당대표에 관한 이제 나머지 결국 이 사건이 검찰이 노린 것은 이화영을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표적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수원지법에서 오늘 형사 신진우 형사 11부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북송금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등 징역 9년 6개월에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폰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 비용까지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했다. 이게 현재 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쟁점이 뭐냐. 이화영 유죄 1심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항소를 했겠죠. 항소를 했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이 뭘 입증을 해야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쌍방울이 대북송금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검찰이 얘기하는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비용이나 이런 송금을 이재명 당대표가 알고 있었냐. 이걸 갖고 검찰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제3자 뇌물죄로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공세가 이어질 테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검찰이 회유와 협박, 조작했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법한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만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검찰이 어떤 조작 수사를 했냐? 검찰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어회를 시켜주고 초밥을 시켜주고 술을 한 잔까지 하면서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검사들의 사실상 이 사건을 조작한 여러분들 허위 진술 강요라는 것은 검사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사실상 너 이랬다, 너 이렇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재명이 보고했다라고 이 말만 하면 너는 그냥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봐도 그이 재판부가 검찰의 유리한 증거들만 그냥 이거를 이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뭐 알렸다. 그래서 앞으로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화영이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마 핵심 쟁점이 될것 같고, 그러나 이번에 좀 판단이 여러분들 일부만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일부만 유죄가 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9년 6개월이라는 사실상 검찰의 증거만으로 판단을 해서 1심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검찰 측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냥 쌍방울이 주가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국정원 보고 자료나 이런 것들만 봐도 쌍방울이가 북한에 돈 보낸 것은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저기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재판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비다. 응? 이재명 당대표가 북한을 가기 위한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신 대납해 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검찰이 아마 추가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고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어떤 맹점이 있냐면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왜 했냐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하냐면 쌍방울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만약에 북한에다가 어떤 뭐 스마트팜 사업이나 경기도와 손을 잡고 쌍방울이 뭐 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고 굉장히 주목을 받죠. 그러면 쌍방울이 어떤 좋은 환경이 되냐면요. 대출을 받기가 좋아요. 그쵸? 진짜 쌍방울이 노린 거는요. 신산업을 경기도와 손을 잡고 거의 메이드 된것 같이 뭐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그다음에 은행들은 쌍방울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이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금 융통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쌍방울이 대북 즉 북한에 송금한 목적은 이거는 나중에 특검에서 밝혀질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의 대가로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진짜로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송금한 것은 주가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원래 한 주에 뭐 1,000원 하던 주식이 갑자기 주가가 10배 뛰어갖고 10,00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담보 능력이 늘어나죠. 대출이 원활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주에 1,000원짜리 주식을 맡기고 대출을 받아봐야 50% 받아봐야 500원이잖아. 쉽게 설명하면 그쵸? 근데 내 주식이 1,000원짜리 하던 주식이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50%만 대출받아도 주당 5,000원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담보 대출 여력이 올라가는 거죠.
담보대출 여력이 올라가고 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다시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요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앞으로 민주당이 싸우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아마 그 제가 얘기한 게 쌍방울이 미쳤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북한 가는데 지네가 대신 방북비를 내줍니까? 다 목적이 지네 주가 뛰어갖고 담보대출 여력을 늘려갖고 또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회사를 여유자금이나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희망 고문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이 모든 재판부의 판단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모든 재판부에게 공소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건 현행 검사들이죠. 그렇죠? 검사들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했냐면 이 검사들을 탄핵을 하면 돼요. 판사들은 검사들이 제출한 그 편향적인 증거 자료와 그런 것만을 보고 판사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그룹이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특검에서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의 조작의 흔적이 나오고 진술과 회유, 조작 의혹들이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판사를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들이나 공소를 유지했던 검사들의 모든 증거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특검에 의해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순간 2심에서는 판사 재판이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사안 갖고 판사를 탄핵할 수는 없죠. 이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판사를 탄핵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죠. 왜 그러냐면 판사는 재판부는 증거 자료, 검찰이 내민 증거 자료나 변호인 측이 내민 증거 자료를 두 개를 보고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판사는 누가 봐도 자기가 검찰 측의 증거 자료를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검사 탄핵을 위해서 특검과 동시에 특검에서 밝혀지는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현재 공소를 유지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들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올리면 이 사건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보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굉장한 어떤 뭐 국회를 우리가 그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행히 지금은 1심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걸려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요. 현재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1심이 오늘 나왔죠. 지금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사건들은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어요. 올해 안에 이런 사건들은 나오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은 내년으로 미뤄질 겁니다. 내년으로 미뤄지면 우리에게는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내년 정도 되면 국힘당 안에서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선긋기를 할 테고 사실상 윤석열 탈당 요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탈당 요구가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게뭐 있냐면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그 뭐죠? 그 회유, 증인 회유 그거였나요? 그두 개는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냐면 그 이재명 당대표가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걸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걸어놨거든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잘 나와야 돼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자칫 잘못하게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이 되니까. 잘못하면 피선거권 박탈이 되니까 이 공직선거법이나 증인회유 뭐 이 문제는 올해 안에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그럼 내년 정도 되면 최혜병 특검이 올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연말 정도면 특검의 활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테고 사실상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무르익어 갈 때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이 빠르냐, 검찰의 집요한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 수사의 재판의 속도가 빠르냐, 요걸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의 힘이 빠지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거의 이제 시체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사법부도 이제 민주당의 이번 상임위 구성이나 국회 구성을 보면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국힘당이 아마 제가 보면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고 윤석열과 이제 거리두는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7월 25일 날로 잡혀 있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거리두기나 또는 탈당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국힘당에서 마저 이제 윤석열을 탈당하라 또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거리두기 하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이제 20%가 아니라 사실상 10%대로 추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광장에서는 탄핵 소리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소리가 4년 중임제의 대통령 개헌이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힘당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든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든 사실상 친윤에서 권한동이나 권영세가 되지 않는 한 윤석열과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오늘 뭐 검찰에서도 뭐 언제까지 윤석열을 보호할 수는 없고 현재. 예.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운영위 다 민주당이 차지했다. 나머지 7개 외통위, 국방위, 여가위 뭐 여러 가지 7개 상임위는 월요일날 국회의장이 월요일날까지 기다려본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달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김건희 포토라인이 언제가 될 것이냐 오늘 좀 의외의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총장은 김건희는 반드시 소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언론 매체에다가 흘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사건은 누가 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실 이원석은 이제 지는 했죠. 임기가 9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실상 지금 한 두 달 좀 더 남았잖아요. 검찰총장 임기가 두 달 반 정도 남고 이미 대검에서 이원석 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다시피 인물들을 교체했잖아요. 그건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였는데 혹시나 몰라서 대검의 친윤 세력 검사들을 심어놨던 것은 검찰총장을 감시한다는 건데 지금 이때쯤 되면 이제 대통령실을 뭐를 하냐면요. 차기 검찰총장을 물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이제 차기 검찰총장을 물색을 할 세 달 전 정도에 하거든요. 아마 지금 정도 차기 검찰총장 물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추미애 의원은 안 맡았나요? 추미애 의원은 아마 하반기 국회의장 할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들,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국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3선 이상의 중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4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법사위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원장이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가 정청래 의원을 신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법사위에서 까딱하면 잘못되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당대표 되는 과정이나 당권을 유지하는 과정 이런 거 보면 적재적소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많이 싸워졌거든요. 저는 그걸 옆에서 봤고요.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 송금 뇌물수수 혐의 오늘 1심에서 징역 6개월 중형 선고가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검사들의 증거 능력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재조사를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민주당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돼 갖고 통과가 되면요, 김성태나 지금 검찰이 믿고 있었던 김성태의 진술은 이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특검이 시작되면 이제 김성태는 지금의 검찰을 믿고 지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증언들을 했지만, 이제 다시 특검이 시작되게 되면 김성태의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을 통해서 검사들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부도 함부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겠죠. 예, 오늘 10층 분석은 녹화는 여기까지.